그러면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면은 무당 쩜쩜 먹는다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처럼 귀가 세다고. 약한 편은 아니시라고.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개척해야지 남한테 의지에 따른 피보는 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내가 나의 재주나 재량, 어떻게 보면 내 입으로 먹고 살고 내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36, 7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시는데 그때 가서 조금 감투를 쓰셨나요? 뭐 명함이 뭐 좋아진다든가. 왜냐? 어찌 놓고 보면은 그때 가면서 선생님의 운이 열리기도 하지만 운이 열리면서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따라와요. 근데 보통 그러기 때문에 우리네 같은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 운을 좋게 받기 위해서.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일 다니셨으면 뭐 구태라 뭐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그러한 운대의 흐름이 있었으나 올해 가장 들어오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올한해 들어오시면서 사람 때문에 조금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점이라 그래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그냥 얘기해야 되지. 한 5년 전부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떠나고 먼저 그리고 좀 있다가 아버지 떠나시고. 그냥 줄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좀 힘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떠나면서 또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떠나고 나서는 이제 힘들고, 근데 아버지가 떠나면서 또 아버지 재산을, 네, 그거를 또 어떻게 투자 상태에서 했지만, 이제 또 그거를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거다, 받을 해서 그분이세요. 그래서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뭐저 믿지만, 그러니까 저분도 저의 신랑이 오랜 친구고 뭐 언니 와이프서부터 집안 다 왕래하는 때문에 뭐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매 떡이라는 돈 지금 받아야 될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잘 될지. 그리고 딸 하나, 우리 딸, 제가 얘 때문에 솔직히 지금 기운 차리고 사는 거거든요. 얘 없으면 아마 저도 무너졌을 거예요. 제대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딸 하나 잘 될지. 그리고 솔직히 아빠랑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출세를 했어야 돼. 근데 그 기회를 아버지가 마련은 해주셨던 거잖아.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좋은 운이 따라들면 그 끝으로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따라든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뒤에 자꾸만 아른거리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찌 놓고 보면은 선생님한테 상문의 기운이 자꾸만 따라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선생님한테 구타라고 했을 텐데, 뭐 했을 텐데, 제가 이 말을 넌지시 여쭤봤잖아요. 제가 안 갔어요. 이거를 뭐 다니질 않았던 게, 맞추셔서, 소름 돋게 맞추셔서 했는데, 아빠, 저희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연사아빠 이거를 해줘야 된대.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가서 보겠다. 그럼 아빠가 보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절에, 이렇게. 되게 뭐 초하루니 뭐니 무조건 가서 해서 또 집안에 스님도 계시고 그랬더니 아빠가 가서 보더니 그냥 49제를 하자. 절에 가서
아니 아빠 이러지 말고 이걸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사실구제를 하셔서 근데 저한테 넌듯이라도 그 상문이라도 한번 좀 얘기해서 아빠 쪽이라도 조금만 얘기해줬으면 차라리 아빠 제가 아빠한테 얘기 안 했고 그거라도 했었을 텐데 그런 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그 뒤로 그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 뒤로 밝게 다 끊었었어요. 아예. 근데 선생님도 뭐 선생님의 사주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삶은 알잖아. 본인 스스로의 삶은 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발돋움을 해야 되는 분이죠. 끊고는 못 살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올해 마흔이시잖아요. 올해까지는 진흙탕이에요. 뭐 지금 소송도 걸려있고 뭣도 걸려있고 하신 거잖아. 해결을 봐야 될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전주르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진흙탕이에요. 근데 내년주 들어가야 어찌 보면 뭔가 조금씩 풀릴 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상문도 지금 진상문이 선생님한테 진을 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조금 문제인 거예요. 왜? 모든 기운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상문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자꾸만 머물러 있다 보니 뭔가 일이 수월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상하게 지금 자식 때문에 버텨요. 그 말이 맞아. 벌써 선생님도 목 매달았을 겨. 정말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갔다 치면. 왜냐? 선생님도 의외로 감수성도 풍부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에 잠기면 우스갯소리로 휠에 잠기면 선생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내려가는 사람이거든. 우주 끝까지도 올라가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뭐가 이렇게 자꾸만 꼬이나 봤더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충분히 결혼한 것처럼 보였어. 근데 내가 대주님을 안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왜?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혼자 들어와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둘이거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산 자와 죽은 자는 달라요, 선생님.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상이 있는 거고 산 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직도 마음에서 못 있는 것도 있어. 자꾸 불러들이는 것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미련 또한 많아요.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왜 이렇게 행색이 조금 안쓰럽죠? 마지막에 반바지랑 반바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마지막 형색이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형색도 많이 너무 좀 안쓰러워요. 왜 갑자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술만 먹으면 그런지. 근데 웃긴다. 선생님 나오는 말이 그래. 왜 선생님 탓도 하지? 근데 이 분이 몰라 선생님한테 너너 거렸어요? 너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너의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 여기에서 선생님 접신을 할 순 없어. 왜? 여기는 신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조상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자꾸만 저기 뒤에서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면 자꾸 너너 거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아는 건 선생님이 아시겠지. 5살이 저보다 많으니까. 너너거려. 너가 그래. 너 마지막 한마디에 내가 홧김에 그랬어. 이런 것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선생님 곁에 없어야 나는 선생님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이분 진호기는 좀 해주고 넘어가시라 그래요. 그럼 49제를 해도 안... 다르지. 불교에서의 하는 그거와 이런 무당이 실질적으로 접신을 해서 정말 원도 없고 한도 없이 그 말을 다 풀어주는 게 진호기니까요. 그러면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그 상문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해. 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분 스스로 명을 끊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안 비추지. 보통 상문의 기운이 있으면 저승 사자가 비춰야 돼요. 왜 저승 사자가 망자를 인도를 해가니까. 근데 내 스스로 명을 끊은 사람은 저승 사자가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승 사자에게 로비를 해서 원 핵심의 진옥에는 저승 사자한테 로비를 해서 잠시 잠깐 망자를 빌려오는 거거든. 저는 해주고 싶어요. 응. 정말로. 근데 지금 그 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응. 근데 좀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돈 다음 달이면 어떻게 좀 그래서 하면 저는 응. 하고 싶어. 솔직히 돌아 아이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자기 엄마 돌아가신 거 아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 동생이랑도 법정 싸움이 났었었어요. 모졌었고 근데 이 사람이 꿈에 솔직히 저 많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게 되게 생생해요.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선생님. 산자와 죽은 자는 달라. 강제로라도 보내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스스로 하신 분들은 정말 저승사자한테 로비를 잘해서 잘 끌고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진짜 포승줄을 던져서 끌든 사지를 결박을 해서 끌고 가든 그래야지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요. 내가 뭐 군 못해서 환장하고도 난 진옥이를 되게 싫어해요. 왜 너무 우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니까. 그리고 또 무당 입장에서 진욱이는 되게 영검해야 돼. 아까처럼 선생님한테 내가 어? 이 사람이 여보라 그래요. 어, 내 부인님 이래요. 그럼 난 못 맞추는 무당이잖아. 엄청 영검도 있어야 돼 무당이. 우리 아빠는 안 없으시죠? 저 옆에 49제는 제가 따로 다 해드렸는데 아버진 진작에 가셨지. 아버지는 그러면 좋은 데 가시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빨리 올라가가지고 내 새끼들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겉으로는 쌀쌀맞을지 모르겠지만 우회로 속은 따뜻하신 분이셨어. 진작에 올라가서 내 새끼들 잘 돼야 된다 이러고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랬거든요. 마흔 전에 분명히 은선이가 사고 칠 거니까 항상 살아계실 때도 그거를 막아주고 가야 된다. 저거 기집애 한번 큰 사고 돈으로 칠 거다 지금. 근데 그걸 못 막아주고 가셨거든요. 그게 이거 같아요. 항상 저도 얘 이거 사고 친다. 꼭 막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그건가요? 지금 사고 친 게? 저희 아버지 말씀 맞아요. 이것도 할 것도 아닌데 사고가 쳐진 거잖아요. 그게 사고 치는 거야 선생님. 내가 목 잡고 계획 잡고 움직이는 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얼떨결에 훅하니 지랄난 거는 사고를 친 거고. 지가 아빠면서 지 딸한테는 안 그러죠?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 근데 이분은 은근히 개인주의였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야 돼. 맞아요. 원래 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고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깔 그대로 가요. 그렇다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른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것과 하늘에서 시간 맞춰 내려오시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죽은 자가 자꾸만 산 사람 옆에 있으면 가시손을 일으킨다 그래요. 몸이 아플 수가 있고요. 하는 일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어쩔 때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술을 먹거나 뭐 하는 게 제가 라면에 소주를 먹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웃긴다. 보통 사람들이 꼬들면 좋아하잖아요. 응. 근데 왜 퍼진 거 좋아하냐? 어떡해. 왜? 희한하죠? 보여주는 게 그래. 자기는 퍼진 거에 먹었대. 이 집 식구들 퍼진 거야.
보통 사람들은 꼬들면을 좋아하는데. 퍼진 거 좋아. 저랑 라면 스타일 안 맞아요. 그렇다고 또 먹다 내가 꼬들면 먹고 나서 퍼진 거 먹어 이러면 또 그건 또 더럽게 싫어해. 라면은 항상 지가 끓여 먹었어요. 술도 엄청 좋아하고 여자도 엄청 좋아하고. 빨리 해야지 풀려요 선생님.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근데 따님은 지금 몇 살이죠? 10살. 너무 어려. 이런 거 보기엔 너무 어려. 그래도 얘만 얘가 안 건드려야 되는데 아빠가. 근데 딸을 건드리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외할아버지가 지켜주니까. 근데 외할아버지 왜 저는 안. 선생님은 선생님 부른다니까 자꾸. 이 사람을요? 그러면 제가 근데 우리 딸이 자꾸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래요.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아니라도 엄마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손잡고 옛날처럼 자꾸 작년부터 계속 그래요. 나도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연자야 엄마가 너한테 못해주는 게 없잖아. 너 다 해주잖아. 해줄 거 다 해주잖아. 솔직히 제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 딸한테 다. 그러니까 딸보다 엄마보다 딸이 남겨. 딸은 벌써 정을 띠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것도 아빠가 딸한테 못하진 않았거든? 못했죠. 내가 술 먹고 지랄하면 내가 애 데리고 새벽에 도망가 모텔로 도망가고. 둘이 있을 땐 또 잘했어. 딸한테 물어봐. 맞아요. 진아 아빠가 자기한테 한 번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뭐 때린 적도 없는데 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손잡고 가고 싶다 그래 항상. 나도 친구 앞에 가연이처럼 돌아가고 싶고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돼 그랬더니 엄마는 우리 너랑 나랑 그 둘레 누가 들어오는 게 싫은데 우리만의 공간에 그럼 남자친구라도 만나면 안 돼 그러거든요. 얘가 왜 갑자기 어렸을 때가 아니 이제 와서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자연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빨리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얘가 제가 얘한테 의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딸한테. 아 어떡하죠 이 사람을. 어쨌든 결론은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이 더 풀려요. 나는 선생님 잘 되는 것만 말을 해줄 거예요. 이 사람만 이제 천도하면 다 잘 될까요? 등락세를 올려드리면 선생님이 훨씬 편해져요.